물건을 선택해서 주는 게 특판인데 그런 거를 이제 같이 하면서 어 봉태기 사실은 잘 몰라요 저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네. 질문인데 네. 네, 근데 그냥 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샤플링 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샤플링 금액국 화이팅! 인터넷에서 문구 3인분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문진이고요 시작한 지는 올해 3년 정도 됐고 지인 통해서 도매국을 접하게 됐습니다 묶음 상품 위주로 도매국에 상품을 등록도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오픈돼 도매미 리셀러도 겸하려고 저희도 이제 스토어하우스라는데 상품을 입고할 예정인데 여기다가 상품을 등록을 하면은 좀 상위 노출도 되고 특별히 광고비 소모 없이 저희 상품을 노출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토어하우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언문고 화이팅! 도매국 화이팅! 저희 도매국은 판매자분들의 상품 판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분들의 상품을 많이 팔아드리는 게 저희 도매국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사이트 운영이나 서비스 운영을 판매자 기준이 아닌 구매자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그렇고 서비스 개선에 요즘 역점을 두는 것도 모두 구매자분들이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전문 셀러를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상품을 사다가 옥션이나 치마켓 11번가 또는 다른 폐쇄몰 또는 오프라인 상점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국 화이팅! 도매국 화이팅! 에이 조카 크레파스 18세가 도매국 화이팅! 화이팅! 도매국 화이팅! 사장님 도매국 화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꺼져! 도매국 화이팅! 도매국 화이팅! 아찔한 진자 운동하였다 첫사랑이었다 하나든 일은 안 하고 하나든 일은 안 하고 도매국 화이팅! 도매국 화이팅! 도매국 화이팅! 도매국 화이팅! 도매국 화이팅! 저희 도매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상품을 구매해서 또 재판매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국 판매자, 구매자, 회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머리 좀 머리가 안 떠오르네. 머리 나와요? 아니, 마스크를 못 하네요. 도매국 화이팅! 도매국 화이팅! 실장님 사랑합니다. 도매국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